모른다 하시고 깨어나십시오. 모릅니다. 모르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깨어서 존재할 뿐입니다. 에고를 내려놓고 네. 그대로 참나로 존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에고는 모릅니다. 깨어있는 의식 참나로는 존재할 뿐입니다. 자꾸 이렇게 깨어있으려고 하고 에고를 내려놓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에고는 집착이 심해요. 자기애도 심하고 집착도 심합니다. 자꾸 붙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응하지 마시고 모르겠다 하고 네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도무지 하고 이렇게 자꾸 에고를 좀 무시하셔야 돼요. 그러면 에고를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에고가 그쳤을 때텅 비고 고요합니다. 에고가 떠들지 네, 에고 빼면 네, 우리는 없습니다. 네. 시끄럽게 하는 것을 개체의식을 에고라고 합니다. 텅 비고 고요한데 그때 깨어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각성되어 있는 의식 그 자리가 참나입니다. 의심하지도 마시고 맞나 해버리면 이거 맞나 하면 생각입니다. 생각 일으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일으키시면 안 되죠.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그 상태가 그대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에고가 그쳤잖아요. 그 시끄럽던 에고가. 자면서도 시끄럽고요. 꿈꾼다고. 깨어서도 하루 종일 학교 늦었어. 회사 늦었어. 헐레벌떡 뛰어가고. 네. 점심에 뭐 먹을까? 예. 일 빨리 끝났으면 나뭐 사야 되는데, 뭐 보러 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떠듭니다. 뭐 해달라고. 그 에고 좀 그쳤다고 아무 일 없습니다. 네. 4, 50년 쓰고 살았는데 별 해답이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 에고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1시간 그친다고 아무 일 없습니다. 오직 모를 뿐. 오직 존재할 뿐, 에고로 존재하십시오. 아,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네. 에고를 내려놓고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생각 없이 머물 수 있으면 잘 깨어나신 겁니다. 생각을 멈추고 계시면은 네. 깨어나진 상태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흐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만 잡으시면은 생각은 그칩니다. 살짝 그 에고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도할 때 그걸 냉철하게 모른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은 그치고 텅빈 존재감이 내 안에서 흐릅니다. 그러면 깨어나신 거 맞습니다. 그대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를 뿐이고, 네,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에고가 일어나시면, 예, 모른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를 뿐. 에고에 끌려가지 마시고. 이렇게 그치고 나면, 에고가 그치고 나면 텅 빔이 느껴집니다. 텅 빔도 느끼시면서 또 한편으로 의식의 각성, 정신이 깨어 있습니다. 순수 의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에고에 물든 의식 말고, 에고 떼버리고 존재하는 의식, 예. 그 상태로 머무시면, 네. 텅 빈과 존재감이, 그래서 불교에서 합쳐서 공적 영지라고 합니다. 수신결에서 텅 비고 고요한데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더라, 신령하게 깨어 있더라 하는 의미로, 그 상태에 도달하시면 깨어나신 겁니다. 시간도 흐르지 않고요, 에고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에고의 세계는 변해갑니다. 시시각각 특성이.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무시면 언제 일하다가 공부하다 만나셔도 그 자리는 동일합니다. 시간이 변화 속에 있지 않습니다. 시간의 변화 속에 특정 공간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에고나 특정 장소, 시간을 얘기해야지. 그 자리에서는 그런 걸 초월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인과, 어떤 원인에 어떤 결과여야 하는데, 에고의 세계에서는 그냥 원인도 없습니다. 본인이 원인과 결과를 낳은 자리이기 때문에 인과성을 초월합니다. 이원성, 나다 남이다 가를 수가 없습니다. 통으로 한 마음, 우리는 여러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리는 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걸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남을 가를 수가 없습니다. 통으로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진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뿐이지 내 거다 남의 거다 가를 수가 없습니다. 나와 남이 없기 때문에. 시간성,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성, 이원성, 나다 남이다. 인과성, 어떤 원인에 어떤 결과가 없는 세계, 그렇게 그 자리가 여러분한테 통찰력 있게 지혜로 다가오면은, 정에서 해가 나와야 되니까 다가오면은, 아, 이 자리가 신성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교는 신을 얘기하지 않았다, 열반을 얘기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 하시면은 본인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열반이 신성입니다. 시공 초월자리입니다. 그렇게 그 상태로 그런 의미들을 알고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 계신 상태에서